파우더 스키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스노뱅크 인터뷰 영상을 간단하게 올렸는데요. 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야, 그래서 핀 바인딩이 뭔데? 그래서 그 프레임 바인딩이 뭔데? 응? 뭐 어쩌란 얘기인데 뭘 보여줘야 알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파우더 스키 장비를 실제로 보여드리고 어떤 부츠가 핀 바인딩에 적용되고 핀 바인딩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나왔습니다. 여기는 스노우뱅크입니다. 네, 지금 저는 스노우뱅크에 나와 있고요. 파우더 스키 중에서 그 어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산을 올라가는 거죠. 어필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다른 바인딩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그 바인딩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은 프레임 바인딩, 즉 뒤가 들리는 프레임 바인딩인데 요거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. 자, 기본적으로 프레임 바인딩은 일반 바인딩과 비슷합니다. 알파인 바인딩과 비슷한데 그 다운힐을 하다가 만약에 그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때는 지금 이 상태로 올라가는 게 되게 불편합니다. 그래서 그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프레임 바인딩인데 뒤가 들리는 바인딩이에요. 보여드릴게요. 뒤가 들리죠? 그래서 여기서 경사가 있을 때는 이 뒤에 지지대를 낮춰서 경사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볼 때는 그 바인딩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경사에 맞추면 평행하게 되죠. 평지를 걷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. 네. 경사가 더 높다라고 할 때는 반대로 지지대를 더 올려서 네. 깊이 해주면 이 정도의 경사도 마치 평지를 올라가는 듯한 형태로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디디고 네. 가게 되는 거죠. 물론 이때는 이 바닥에 스킨이 있습니다. 이게 붙이면 결이 있는 거라서 올라갈 때는 미끄러지고 반대로 뒤로 안 미끄러지는 거예요. 그래서 마찰을 줘서 안 미끄러지고 올라갈 때 부드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. 자, 프레임 바인딩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스키 부츠를 활용할 수 있고요. 똑같습니다. 장착하는 거는요. 네, 똑같게 네, 장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활용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프레임 바인딩을 통해서 내가 올라가고자 할 때는 워크 모드가 있는 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일반적인 알파인 부츠는 이게 딱 고정된 상태인데 워킹 모드가 있는 부츠들은 여기 스키 모드하고 워크 모드가 있거든요. 요거를 해주시면 요게 접힘, 요게 굉장히 유리하게 움직입니다. 그래서 발목이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동을 할 때 문제 없이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. 그렇다면 일반 알파인 부츠는 어떻게 할 수 있냐? 할 수 있습니다. 부츠 안에서 내가 발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버클을 풀어주면요. 이 버클을 풀어주고 버클의 유격을 풀어주면 아무래도 그 발목에 유격이 생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어필 동작을 할 때 무리 없이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뭐 어차피 이 부츠가 다운이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스키 모드와 워크 모드가 있는 이런 부츠를 선택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. 네. 선택은 자유죠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이 프레임 바인딩을 설명을 드렸고요. 자, 이제는 제가 핀 바인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